저는 지금 고든 내추럴 풀에 와 있습니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해서 북미에서 두 번째로 자연풀이 만들어졌는데요. 에드먼턴의 특성상 좀 추운 날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 때문인가요? 이렇게 되게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는 빗물을 정화하는 시설인데요. 여기서 걸러진 물이 수영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물론 정화 과정이 이렇게 수상식물 하나만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런 설명과 전시만으로는 수영장 물을 신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한 녹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영하기에는 꺼려지긴 했는데 호수에서의 물놀이가 익숙한 캐나다인들한테는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생물 생존이 수질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간 선블록은 금지하고 있었고 수영복이 아닌 면재질의 옷도 수영장으로 입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영장을 아우르는 가장 큰 이미지는 이 벽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영장을 설계한 건축가는 석회암 돌담의 이미지가 물을 정화하는 여과 과정을 보여준다고 의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런 디테일이 내부와 외부에 모두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다른 마감재인 나무와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샤워 등이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수영장으로 완성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